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윤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대전 중구에 월동 난방비 1억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중구는 월동 난방비를 저소득층 1,100세대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동구 자양동 공무원과 우송정보대 학생 30여 명이 대전 중구 자양동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합동 정화 활동은 1시간여에 걸쳐 우송대학교 주변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충남 공주시 웅진동 새마을회가 교동초등학교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웅진동 새마을회는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으며, 사회로 나가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훌륭한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